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바위 열린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바위 열린 줄을 잡는 중요한 손가락 몇 개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동안 힘들게 연마하고 가까운 바위 열린 경력이 쓸모없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손을 반대로 해서 바위 열린 줄을 잡았던 손으로 활을 잡고 다치지 않은 손으로 줄을 잡아서 다시 바위 열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전보다 더 바이올린을 잘 켜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사람이 프랭크 반데르 마하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큰 좌절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계기를 삼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을 하고 그 일 속에서 방법을 찾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면 위기가 도리어 좋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찬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다가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좌절합니다.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 속에서 나는 끝났다 또는 저 사람은 끝났다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끝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는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신분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귀한 아들의 위치에서 종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그냥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묻는다면 그때의 정답은 못 배웁니다 일 것입니다. 변환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배웁니다. 환경이 변해야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면 요셉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장소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총리로 가게 되는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천번을 절하고 추운 날씨에도 목욕제게 하고 세상 신들에게 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떠다 놓고 밥 갖다 놓고 자신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나한테 하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하고 일 속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귀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가이사라에 가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압송되어 가는 중에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배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바울은 죄수가 아닌 전혀 다른 신분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풍랑 때문에 죄수였던 바울이 선생님으로 예언자가 돼버리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바울도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고백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속에 모함도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혹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금보다 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시련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있고 모함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국무총리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 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 지나면 지나온 만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면 하나님을 못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팔린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도, 모함을 받은 것도, 감옥 속에 들어가는 시련을 당한 것 모두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지나가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모두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찬스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모함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